다음 뉴스입니다. 닭띠해를 맞아서 유통가가 관련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식음료 업계도 새해를 맞아서 신년 마케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아용품 매장에 앙증맞은 병아리 캐릭터 신발과 가방이 등장했습니다. 닭띠해를 맞아 출시된 상품들로 깜찍한 디자인에 닭띠해의 의미까지 더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내의나 뭐 우주복, 신발 이런 게다 나오고 반응은 닭띠라서 그러는지 작년 원숭이 때보다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닭을 주제로 디자인한 머그컵과 보온병도 눈에 띕니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레드 컬러 상품들이 대세입니다. 식음료 업계도 닭의 해와 관련된 신 메뉴를 출시하고 할인 이벤트로 고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치킨을 이용한 버거라든지 양념치킨 이런 메뉴들이 좀더 늘어났고요. 이제 해에 맞게 닭띠 고객님께서 오시면 치킨을 50%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점가나 아이스링크 같은 문화 레저 시설부터 찜질방 같은 여가 시설들도 일제히 닭띠에 맞춘 신년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쇼핑 외에도 매장 레저 시설 부분까지 무료 입장이나 가격 할인 등의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관련 마케팅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유통가는 고객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